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민재입니다. 제가 시스템을 이제 메인 시스템 어플을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필요한 최상급의 무언가들을 계속 이제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제 쿨링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가장 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? CPU 쿨러겠죠. CPU 쿨러 하면은 항상 녹투아 A12X25 펜만 사면 된다. 또 이제 크롬엑스 블랙 나왔으니까 그거 사면 된다. 뭐 쿨러는 역시 NGXT 크라켄이지. 솔직히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. 근데 아 제가 이거 진짜 기다렸던 제품인데 녹투아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펜과 쿨러를 출시를 했습니다. 바로 펜텍스의 T30이라는 펜이고요. 근데 이건 얘기는 지금 쓸 거 아니에요. 이거에 대한 좀 녹투아랑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쿨러를 할 겁니다. 펜텍스의 글라시아 1 240mm T30이라는 모델입니다. 원래 글라시아 1 수행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금방 적힌 그 T30 모델이죠. 그 T30 모델 이름이 달리면서 뭐가 추가가 됐다? 펜이 바뀌었다. 펜만 바뀌었냐? 라디도 두꺼워졌다. 원래 라디에이터 두께가 보통 일체형 수행들이 27mm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송축검 그 띄우는 거 거기 수행 쿨러 바꿀 때 아틱 프리저 그 친구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라디에이터 두께가 38mm입니다. 근데 이 순행 친구도 38mm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 라디에이터 두께만 38mm가 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간 이 T30이란 펜은 30입니다. 숫자가 왜 30일까요? 그냥 아무렇게나 지었을까? 아니죠. 두께가 30mm인 펜입니다. 두께가 30mm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. 기존의 펜들은 대부분 두께가 25mm입니다. 그러니까 5mm나 더 두꺼워졌어요. 두꺼워졌다는 건 성능은 당연히 더 좋아졌을 확률이 높아졌고 하지만 이제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디에이터 두께가 27에서 38짜리로 11mm나 두꺼워졌는데 펜도 25에서 30mm로 5mm나 두꺼워졌다. 그러면 웬만한 순행들에 비해서 총 16mm나 두꺼워진 모델이라는 소리입니다. 호환석발 오지게 타겠죠? 상단 순행을 대부분 달아야 될 텐데 방열판에 걸려가지고 달 수 있는 케이스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제품을 까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자세하게 스펙이 적혀있네요. 여기 라디에이터가 38mm죠? 120mm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께가 15mm다 여기서 여기까지 총 두께가 273mm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. 공돌이 감성 뭐 설명서가 여러 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볼 필요는 없다. 왜? 여기 들어가 있는 펌프가 아세텍 7세대 펌프입니다. 아세텍 7세대 펌프는 NGXT 크라켄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었죠. 그래서 1년 독점으로 계약을 했었고 그 1년 독점이 풀리고 나서 여러 회사들에서 아세텍 7세대 펌프를 단 수냉쿨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친구 전 모델부터 달고 나왔었고요. 펌프가 똑같으면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. 브라켓도 똑같고 결착 방식도 똑같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뭐 설명서를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. 펜이 이렇게 들어있고요. 이거 펜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. 이 펜이 왜 잘 만들었냐면 날개 개수가 굉장히 좋은데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큰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재질 자체는 그 녹투아 A12X25 만든 그 재질하고 동일한 재질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. 베어링 같은 경우는 자기 베어링 녹투아는 자체 개발인가 SS0인가 그게 들어갔을 거고 판텍스 같은 경우는 수논이라는 회사의 자기 베어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수논이라는 회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베어링 쪽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사인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가 성능도 잘 나오고 소음도 적고 막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빌드 퀄리티가 단단합니다. 펜이 야 이 정도면은 한 4만원 받아 먹을 만하지 정도의 퀄리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케이블이 삐져나와 있는데 케이블이 연장 커넥터가 있고요. 그러니까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 연결하고 옆에 끼리 연결해서 사용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처음 봤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연결해서 쓴 문제가 뭐예요? 케이블을 너무 길게 설계를 해놨어요. 공간을 차지를 한다. 나머지는 뭐 크게 아쉬운 건 없어요. 펌프도 똑같고 그냥 똑같아서 코스 그 크라켄이랑 똑같고요. 라디에이터 똑같습니다. 생겨먹은 거 똑같은데 이제 두께만 그냥 좀 두꺼워진 모델이다. 펌프 쪽도 보시면은 이 브라켓 이렇게 결착하는 형태라든지 이거 크라켄이랑 다 똑같고요. 그 대신 이제 워터펌프가 작죠? 근데 판텍스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케이블이 분리형입니다. 분리형이라서 케이블 꽂아서 하면은 여기 RGB가 막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커버만 그냥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케이블 떼고 이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
이렇게 쓱 들러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4핀으로 돼서 펌프 속도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,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안 쓰는 게 조금 더 공돌이 감성나고 옆에 간섭도 없을 거라서 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점 보시면은 4핀으로 나오죠.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게 3핀으로 나옵니다.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크라켄은 그 3핀으로 나온 걸로 모니터링만 돼요. 이 펌프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컨트롤 하거나 이런 거는 USB 케이블 꼽아가지고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쓰레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아예 바이오스로 펌프 속도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? 커스텀 순행 하던 것처럼 제어를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것도 단점은 있긴 하죠. 왜냐면 수온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커스텀 순행에도 이게 파츠들이 있거든요. 2핀으로 돼가지고 파츠가 있는데 그런 파츠를 뭐 꽂을 수 있게 제작을 해주거나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모델은 그렇게 해주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나머지 부속품 들어있는 거는 똑같습니다. 뭐 생겨먹은 게 크라켄이랑 다 똑같고, 일단은 뭐 Y자 스프리턴 들어있고 패브릭으로 이렇게 마감도 깔끔하게 돼 있고요. 이거는 호스 정리하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. 이렇게 이런 거 넣어주는데 처음 보네요. 연장 케이블도 있네요. 연장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1700 소켓, 아까 이건 1200 소켓, 그리고 서멀 그리스도 들어있습니다. 판텍스의 PHNDC 안 쓸 거예요. 이건 뭐야? 아, 이 RGB 연동할 때 쓰라고 5핀 메인보드 RGB 그것도 들어있는 거네요. 아! 이 펜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더 설명을 안 했네요. 이 펜은 좀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. 이 펜 여기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버튼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것처럼 적혀 있죠. 모드가 어드밴스드 3000, 퍼포먼스 2000, 하이브리드 1200. 이게 이제 보시면 전류 암페어가 바뀌는 거죠. 이 모드 따라서. 이걸 바꿔서 어디다 쓰냐면 PWM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. 겁니다. 그러니까 3000짜리로 쓰면은 테스트 하거나 할 때 쓰는 거고, 실사할 때는 2000, 저속 모드로 쓸 거면 120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근데 저는 무난하게 쓸 거기 때문에 20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냉쿨러 가격은 246,000원? 입니다.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긴 하죠. 240mm인 것 치고, 그리고 이 모델이 280mm라든지 360mm라든지 모델은 없습니다. 제가 추측했을 때 그 이유는 아마 펌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라디에이터의 면적이 넓어지면 펌프 자체의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 유속이라든지 유량 확보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 뚜껑이 38mm짜리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최적화된 결론은 이게 240mm로 그냥 끝내자 해서 이것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240mm로도 본인들이 홍보하기로는 뭐다? 성능이 크라켄 360mm를 씹어먹는 것처럼 막 표기를 해놨더라고요. 근데 그게 가능할까? 일단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제가 지금 케이블을 이렇게 치웠잖아요. 이 펌프 케이블을 이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꽂았잖아요. 근데 이게 이 뒤로 넘겼으면 더 좋았을 땐 짧아서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상태로 커버가 깔끔하게 씌워지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. 아, 됩니다. 근데 커버를 씌우면은 이 각도 가는 게 한계가 있네요. 커버 안 씌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나 이게 더 공돌이 감성나고 좋지 않아요? 나 이게 더 좋아. 일단 이 상태로 켜봅시다. 뭐 연결할 게 없어서 좋네. 상당히 조용하다. 조용한데 이게 펌프 소음이 조금 더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 지금 펜 RPM이 2000이라서 그런가 어우씨 묻힌다. 지금은 일단 성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펌프 속도는 제대로 잡히고요. 근데 펌프 속도가 2800이 아니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%라서 아마 그럴 텐데 펌프 속도가 풀스피드 100%가 고정이 안 되는 느낌? 돌려보면 알겠죠? 개 시끄럽긴 하네. 일단 지금 테스트가 끝났고 최상급 수냉쿨러인 NGXT 크라켄 X74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는 38mm, 120mm, 2열 거기에 똑같은 펌프가 들어가 있는 친구죠. 그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온도가 더 낮습니다. 평균이 1도나 낮아요.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이제 거의 한 2도 정도 차이 나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 뒤에 부하가 걸리는 구간에서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생겼다가도 다시 T30 쪽이 온도가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. 온도 커버 자체가 T30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240mm 2열인데도 360mm급의 성능을 낼 수 있다.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
거니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펜 자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. 쟤도 이제 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겠죠. 그래도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일단은 추가적인 케이블이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사타 케이블 장착 안 하고 미니 PC 같은 거 조립을 할 때는 웬만한 케이블들을 싸그리 다 없애는 게 중요한데, 펌프 케이블, 사핀 케이블 하나, 파워 사핀 케이블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지금은 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. 이거를 쓰면 노이즈가 생긴다고 했거든? 마그네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일단 기본적으로도 이게 2500rpm으로 돌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긴 있어요.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, 이건 아세텍 펌프 자체가 2800rpm에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그래요. 크라켄 같은 경우도 동일한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RPM을 일부러 낮춰서 쓰는 건데, 일단 노이즈가 들리긴 하는데 이걸 끼우면은 딱히 더 심해지거나 하는 거 없는 것 같고, 오히려 얘를 달면은 더 소음 흡수가 되는 느낌? 그런 게 더 있네요.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원래 동봉이 돼 있던 이것도 한번 꼽아볼게요. LED 정기적인 노이즈라든지 생기는지 한번 해봅시다. 노이즈가 더 증폭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딱히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LED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블도 이렇게 주렁주렁 하나 달아야 되고, 그냥 아예 이 쉴딩 자체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자석식이라 깔끔하게 딱 붙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할 만한 거는 오히려 이런 거? 수냉 호스 정리하는 이런 거. 깔끔한 맛. 펌프 속도 조금만 줄여볼까요? 풀스피드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줄여야 돼요. 아색텍 뿐만 아니라 커스텀 순행을 할 때도 펌프 속도 100%는 잘 안 씁니다. 왜냐면 약간 고주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. RPM이 낮아지니까 확실히 이거 근데 꼈을 때 소음이 조금 더 줄어드는 느낌이 있네요. 대충 2200 정도 맞추면은 뭐 크게 거슬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. 지금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들리는 거고, 보통 SFF 쓴다고 하더라도 막 이 정도 거리까지는 있기 때문에 한 2300, 400 그 정도까지만 낮췄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부분은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죠. 바로 가격입니다. 이 친구 가격이 비싸요. 25만 정도 하기 때문에 X73 지금 비교한 3열 순행 그 친구보다 비쌀 겁니다. 몇천 원 더 비쌀 거예요. 근데 아니 무슨 2열 240mm에다가 그 돈을 태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펜가를 안 해도 되고, 어차피 MGX3를 구매를 한다면 녹투아 팬으로 펜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녹투아 프로맥스로 펜가를 하면 하나에 45,000원에서 90,000원을 추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펜 하나가 이게 38,000원짜리 펜이거든요. 그리고 녹투아 그 친구보다 성능도 더 좋고, 그러다 보니까 펜가를 추가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의 절감 부분도 있고, 여러 가지 좀 더 깔끔 심플하게 우리가 원해왔던 그런 세팅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 쿨러가 들어가는 케이스라면, 케이스가 작은데 순행을 하고 싶은데 열을 더 늘릴 순 없고 뭐 280mm를 장착할 수 없는데 두께 자체는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,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SFF 지금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순행된다면, 얘 두께 정도 되는 제품이 있다면은 변경을 할 예정이고, 지금 메인컴에서 이제 아마 순행으로 바꿀 예정이거든요. 얘 성능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2열로 순행 브라켓을 달아서 장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요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원했던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 아세텍 펌프가 듀얼 펌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약간 펌프 두 개를 약간 붙여가지고 만든 제품이 있으면은 뭐 깐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